안녕하세요. 스케이터 시은입니다. 오늘은 한 발로 360도 턴하는 동작을 배워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180도 턴하는 방법은 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럼 동작 먼저 볼게요. 롤러댄스를 연습할 때는 브레이크가 방해가 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빼고 연습하는 편입니다. 먼저 오른발로 턴하는 동작 배워볼게요. 두 발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크로스됩니다. 오른발이 뒤에 위치합니다. 발을 뒤로 밀어주는데 이때 발이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오른발을 뒤로 찬다는 느낌을 가지고 골반의 힘으로 같이 밀어주세요. 오른발 앞쪽으로 가져오고 오른발이 축이 되어 턴을 합니다. 오른발 앞꿈치로 돌아줍니다. 발의 힘이 아닌 몸 전체의 힘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코어로 힘을 잡아주세요. 상체는 앞으로 기울지 않게 세워줍니다. 이제 왼발로 턴해볼게요. 두 발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크로스됩니다. 왼발이 뒤에 위치합니다. 발을 뒤로 밀어주는데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골반의 힘으로 같이 밀어주고 왼발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왼발 앞꿈치로 턴을 합니다. 턴을 할 때는 발을 너무 벌리지 않습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 보면 발을 과하게 벌린 쪽은 보기에 예쁘지 않습니다. 아마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턴을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최대한 많이 연습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